나오네요. 어, 맛있겠다. 타닥시. 야, 근데 좋다. 왜? 잠시만, 저 먼저 이제 하나 예.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여러분들께. 아. 맛있어요? 맛있어요? 야, 잘 구웠네. 쫄깃쫄깃하고 먹는 순간 바로 삼두로 가는 느낌. 아~ 아~ 자, 이재 씨. 김태현 씨가 네. 고기 이행시 잘하면 한 점 준대요. 네? 고기 이행시? 어. 고기 이행시. 가나요? 고기. 가나요? 갑니다. 바로요? 고. 그대로. 기. 기다려. 야, 인정! 인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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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점 없는데? 그냥 먹지. 나만한 스시 같아. 나 네. 아, 지주현 씨, 네. 개인기 있으면 개인기로 하나 하고 해요. 빨리 먹고 싶어서 아니, 짧게 하는 거 같아요. 맛없어, 그렇게 뭐. 오래되네. 아저씨, 아저씨. 아저씨는 삶은 달걀이 좋아, 내가 좋아. 아저씨, 라카우. 이런 고기가 여러 역할이 있어요. 근데 이 고기 성분 중에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트립토판은 세로토닌하고 멜라토닌의 전구 물질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물질에 사실은 다 들어가 있어요. 여러 물질에 다 들어가 있지만 고기에, 특히 소고기에 굉장히 풍부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으면 좀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. 고기를 네. 먹으면 힘이 난다는 건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겁니다. 그렇죠.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주치 선생님께서 고기를 먹어라 권하신대요. 아 이제 그거는 근력 때문에 아마 네. 그러셨을 것 같고요. 장기적으로 보면 말씀대로 단백질 섭취해야 근육이 만들어지겠죠. 근데 근육이 부족하면 힘이 없고 일상생활에 좀 딸릴 수가 있는데 고기를 당장 먹고 그 힘을 쓴다. 그거는 좀 의학적으로는 맞지 않죠. 오히려 탄수화물이 바로 먹고 바로 힘 쓰는 데는 탄수화물이 정확하죠. 나 그 궁금한 거 있어요. 네. 저는 오히려 이렇게 돼지고기나 소고기보다 복 있잖아요. 복. 복. 복을 먹고 나면 다음 날 되게 힘이 좋아져요. 아 느낌이 달라요? 네. 오. 그것도 체질에 네. 그 영향이 있는 건가요? 본인 체질인 거죠. 복 받은 체질이지. 네. 네? 복 받은 체질. 복골복이죠, 뭐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저기, 저, 있지. 뭘 먹어? 같은 동물이지만 적색육에 있는 단백질하고 이제 복어에 있는 거하고 다르죠. 그죠?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이 이제 쫙 나오게 되는데 아미노산 성분이 다르다는 거죠. 아마도 복어에 있는 어떤 아미노산이 나한테 더 부족해. 잘 맞는 거야. 잘 맞고 고기보다는 고기에 더 힘을 줄 수 있다.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죠.